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탕후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탕후루집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저희 동네도 벌써 네 군데나 생긴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5년 전쯤인가 탕후루가 처음 유튜브에서 유행할 때만 해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그래서 탕후루 만드는 법 영상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그거 보고 집에서 따라 만들어 보다가 실패해서 이 나갈 뻔 하셨던 분들도 여럿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건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탕후루 전문점 중 끌리 있는 곳으로 두 곳을 골랐는데, 늦게 가서 그런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종류별로 한 개씩은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간판은 있는데 가게는 안 보여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안에 샵인샵으로 있었더라고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위에 통귤탕후루를 올려주길래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달콤 새콤한 통귤탕후루라니, 제가 신 걸 잘 못 먹어서 살짝 걱정도 되지만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봤네요. 겸사겸사 처음 가게에서는 다 떨어져서 못 구했던 파인애플 탕후루도 같이 포장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탕후루들, 과연 탕후루만 매일 만드시는 분들의 스킬은 어느 정도일지, 오늘 저의 이는 안전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딸기탕후루 먼저. 진짜죠? 이야, 이거 딸기가 아직 딸기 철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설탕은 되게 얇게 잘 코팅이 돼 있어서 되게 신데, 약간 이 단맛이랑 좀 새콤달콤이 좀 조화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맛있다. 아니, 제가 단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 거를 먹으면 이 당이 차올라서 그런지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샤인머스켓은 맛있는데, 원래 샤인머스켓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탕후루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차라리 그 토마토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토마토는 다 떨어져서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귤. 탕후루 중에 제일 맛있는 건 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탕후루는 과연? 아, 근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저는 좀 새콤한 맛이 같이 있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딸기랑 귤이랑 포도랑 다 다른 종류의 새콤함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은 귤이 제일 맛있었는데, 오늘은 딸기의 그 새콤한 게 되게 맛있네요. 저는 예전에 탕후루 해먹을 때 크고 막 탐스럽고 막 달달한 그런 딸기를 가지고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 먹는 거는 이제 좀 신딸기를 많이 쓰는데, 오히려 그래서 새콤달콤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귤은 역시 언제 먹어도 맛있고요. 블루베리도 그냥 이렇게 좀 달달한 블루베리를 먹는 느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요 사파이어 포도는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파인애플. 띠로리. 다 벗겨졌다. 아, 여기는 제가 옛날에 직접 만들어 먹을 때 느낌이네요. 여기가 훨씬 잘하셨습니다. 잘 골랐다. 자, 그럼 여기는 왕귤탕으로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뭐 레몬한테 들이 마시는 것 같아. 아,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 맛있나? 아, 제가 신거를 잘 못 먹거든요. 잠깐만. 맛있습니다. 제가 뭐 맛없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죠. 진짜 레모나 한 봉지 아니고 한 다섯 봉지 뜯어서 한 번에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타민이 부족할 때 여기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탕후루 먹어봤는데요. 몇 년 전에 탕후루 한번 유행했을 때만 해도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됐거든요.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큰 딸기를 사다가 진짜 탕후루 두 번 실패해가지고 세 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탕후루 잘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다 먹은 겨. 그 이후로 탕후루의 탕자만 꺼내도 어우 막 해가지고 만들어 먹는 건 절대 안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아주 그냥 파스스 부서지는 약간 그런 탕후루를 이렇게 쉽게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다니. 근데 사실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 이 배민으로 주문하려고 이제 리뷰를 딱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리뷰를 써주신 겨. 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설탕이 엄청 뭉쳐있고 막 이에 달라붙고 딱딱했는데, 두 번째 먹을 때는 이제 좀 그게 얇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두꺼웠는데, 이번에 먹으니 뭐 설탕이 되게 얇게 잘 발라져 있네요.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다 숙련된 사장님이 만드는 탕후루집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주문해봤는데, 일단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탕후루를 먹을 때 설탕 시럽이 잘 묻었는지 확인해. 너무 얇으면 아쉽고 너무 두꺼우면 치과에 가게 될걸.